2023년 개묘년 55세 기유생 운세입니다. 기유생 닭띠네요. 먹을 게 굉장히 많아요, 올해. 올해 기유생이신 분들은 올해 굉장히 먹을 복이 터졌다. 먹을 복이 터졌다. 뭐 입으로 먹는 것도 먹을 복이지만 어떤 이제 기회나 이런 분들은 귀인이나 기후생도 굉장히 좋네요. 얘기하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뭐 재산이나 이제 내가 하는 사업장이나 또 집이나 어떤 재산이 좀 많이 늘어난다.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10이라면 뭐 15, 20까지도 이렇게 느는 한 해가 될 것이다. 그러나 내 발 등 내가 찍는 수전이 될 수도 있어요.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격도 될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는 뜻하지 않게 안 좋은 일이 좀 터지는 한 해다.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과 지인들을 좀 잘 둘러서 살펴보아야 된다. 그래서 돌다리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두드리고 건너라.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런 재산이 늠으로 인해서 좋은 일도 생기지만 반면에 또 인간의 배신이나 뒤통수 맞는 이런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질 것이다. 내지는 구설, 크게는 관제, 송사 이렇게까지도 올해는 좀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이렇게 뜻하지 않게 같이 겹쳐서 오늘 한 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굉장히 부지런하고요. 기후생이신 분들은. 그리고 신적으로 또 영감이 굉장히 맑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앞서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앞서가는 것들 때문에 인간관계도 좀 풍파가 좀 올 거니까 아무래도 재물은 늘지만 인간관계에서 어느 정도 풍파가 올 것이다.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가 되네요. 그래서 뭐 우리가 밀물이 있으면 또 썰물이 있듯이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조금 풍파는 오나 그래도 재물이 느니까 그리고 반면에 건강상에 이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부지런하기 때문에 갑상선 조심하셔야 돼요. 여자분들은. 그리고 남자분들은 심근경색이라고 해서 심장 쪽으로 좀 문제가 올 수 있다. 그래서 남자분들은 심장 쪽, 여자분들은 갑상선 이런 쪽 가벼운 갑상선이 요즘에 뭐 암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치료가 잘 되다고 하니까 검사를 미리미리 받아보시고 가는 것도 좋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건강은 제가 이렇게 그 한 해 한 해에 무슨 생 하면 그렇게 나와요. 남자는 어느 쪽, 여자는 어느 쪽. 그래서 미리 건강검진 하셔서 꼭 막아가시는 것도 좋다.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요. 네. 그래서 이 기유생이신 분들 내지는 또 나이가 또 어느 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올해 뭐 돌싱이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. 올해 같은 경우는 인연에 새로운 또 인연의 자리가 생겨날 수도 있는 한 해다. 예. 네. 그래서 나의 배우자 자리나 내지는 나의 인연, 연인, 응? 연인 자리가 새롭게 또 들어오는 자리이기도 그런 한 해이기도 하다. 그럼으로 인해서 서로가,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나 인간관계에서는 그렇지만 이성적으로는 또 새로운 이성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올 한 해는, 개묘년 한 해는 기유생 여러분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잘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지혜롭게 개묘년 한 해를 좀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